저는 지금 서울 커피앤티페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국내 다양한 커피 업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생산된 원두를 사서 직접 로스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스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고 있는 그린커피 페스타인데요. 자, 이곳 로스팅 스테이지에서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칼디 커피랩이라는 회사에서 저기 이번 저기 전시회와 같이 맞춰서 이 로스팅 스테이지를 맡고 있는 홍연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로스팅 스테이지라고 하니까 제 뒤에 아주 향긋한 커피 향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구매를 하신 것들을 또 원두를 기계를 통해서 직접 원두를 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생두를 직접적으로 로스팅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로스팅 해가지고 내가 로스팅한 거하고 우리가 로스팅한 거 비교해 시음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갖다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기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기계들마다 다 다양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전기 열풍식, 그러니까 플루다이즈드 배드 방식이라고 해서 유동층 방식으로 콩을 뜨거운 공기로 이제 띄워주는 그런 형태로 로스팅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방법이고 실제적으로 콩의 맛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가미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생두여도 누가 로스팅을 하고 어떤 기계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 커피의 향과 품질이 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편하게 로스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기계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로스팅을 하고 맛도 좋으면 네.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로스팅은 쉽게 하지만 맛은 최대치로 끌어올릴 네, 수 있는 기계들 예, 진열을 해놓고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또 생두를 직접 로스팅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로스팅 스테이지에 진열이 되어 있는 다양한 상품들 중에 특히 이 제품이 눈에 띄는데 이게 그 주력 상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 개발한 신제품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콩이 뜨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루다이드 배드 방식으로 콩을 띄워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콩을 띄워주면서 로스팅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현재 콩 온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열 공급 온도, 그 다음에 현재 열 분포도, 그 다음에 풍량,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 연결을 해서 이제 이 기록된 장치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